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군이 돌아왔어요. 자, 이것은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콜트 바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바리에이션도 아니고 콜트 커맨더의 그냥 이글 상사 버전이죠. 이글 상사 버전. 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이야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블로그나 이런 거 다른 정보를 살펴봐도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냥 옛날 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네들도 뭔가를 생각했듯이 뭔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뭔가를 더 주려고 하죠. 여기 보시면 고글, 슈팅 고글 보안경 포함, 고글이 보안경이라고 괄호 쳐서 이렇게 딱 가르쳐 줬네요. 자, 슈팅 고글즈, 책임보험 가입 어쩌고저쩌고, 컴뱃 커맨더, 그러니까 커맨더 버전이죠. 콜트 컴뱃 커맨더 허브 시스템. 이거 실제로 써보니까 탄 날아가는 건 꽤나 괜찮았어요. 뭐 갖고 놀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옛날식이다, 좀 오래된 거다. 이 금형이 어디서 넘어온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상한 걸 가져와서 여기 각인을 뭉개고 뭔가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분간 떠들었습니다. 자, 박스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봅시다. 잡설이 많아가지고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격은 일단 10,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000원. 자, 또 여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해놨다. 자, 고글 색상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니네 사정입니다. 예. 자, 이글 상사, 따봉 이글 상사 보이시죠? 이건 뭐죠? 인터넷으로 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나 보네요. 예. 여기 또 적혀있네, 여기. 케이스의 그립과 색상은 실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컬러 파트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짠. 자, 이렇게 조촐하지만 뭐 푸짐하게 보이려는 듯 이렇게 있네요. 메인 총이 있고 여기 있고 삐비가 안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삐비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호법이 달려있다, 호법이 장착되어 있다 라고 적혀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고글이 여기 들어있죠. 뭐 보기에는 뭐 훌륭합니다. 예쁩니다. 없고 여기 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면 고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트 뿅뿅, 하트 뿅뿅. 이것도 사람 얼굴 모양으로 해놔서 코도 있고 화살표 하트. 좀 약간 괴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보세요. 하트 표현. 일단 뭐 고글. 고글이 고급지다. 말장난입니다. 자, 슈팅 고글 포함되어 있고 사용하기 전에 뒷면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오. 뒷면에 설명서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실버 이글스타라고 적혀있고 이글상사 뭐 탄약법 등등. 자, 여기 짤짜리 탄창 여기 있고 탄창 제거 방법 뭐 네. 장김풀림 안전스위치가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그리고 호법이 이렇게 저렇게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호법에 대한 그런 튜토리얼 설명 같은 게 있네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여기 있고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버 색상인데 컬러 파트가 있는 거, 이거는 에러네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나사 구멍이 또 있습니다. 이게 희한하네요. 자, 그리고 그냥 대충 봐도 좀 후지다 싶은 거 딱 두 가지, 세 가지. 필요 없는 안전 스위치가 한 개 더 붙어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얘도 돼요. 이게 무슨 이중 스위치냐 이거. 무슨 퍼즐 하나? 온, 오프, 오프, 온, 오프 이러면 얘도 안 되고 얘 되고 뭐 이런 건가? 하여튼 여기 필요 없는 세이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인 이 이글스타인데 무슨 3D 프린팅한 것도 아니고 조금 무슨 이렇게 돼 있네요. 동글동글 이글. 색상이 또 그리고 올 실버 이라고 치면 이런 것도 아예 실버로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무게 엄청 가볍습니다. 그냥 장난감스럽다는 게 맞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거 원래는 이제 슬라이드 스토퍼 이거는 고정이고 그냥 그래도 단련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상하게 네모나게 파여 있죠.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 없는 부분 이제 실총하고 좀 다른 장난감스러운 게 딱 보이죠. 그리고 트리거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절대로. 예, 그냥 이상한 트리거입니다. 보면 좀 후잡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자, 뒷면 돌아와서 아, 해머 안 움직입니다. 해머도 안 움직여요. 이거 시작부터 끝까지 까기만 하는데 이거 갖고 놀긴 되게 좋은 총입니다. 여러분 저 이따 쏘는 거 동영상 보면 꽤나 괜찮아요. 쫀득하게 잘 날아가요. 탄은 또. 자, 이거 안 움직이고 그 아카데미 것도 거의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KSG라고 적혀 있고 뭐 도색은 뭐 깔끔한 편이고 뭐 그립 뭐 일단 모양 자체는 심하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그립 좀, 아, 그립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트리거 별로 안 예쁘고 이상한 스위치가 한개더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두 개로 돼 있지? 자, 시원시원하게 소리가 나죠. 자, 여기 보시면 또 각인을 뭉갠 듯한 이런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뭉개고 이글스타라고 하고 독수리 마크를 또 박아놨어요. 자, 일그러진 이 표면이 보이십니까? 일그러진. 자, 각인이 원래 있었는데 뭉개고 새로 팠어요. 여기 뒷면도 각인이 있었는데 뭉갠 것처럼 줄 보이시죠? 자,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이 쓸모없는 핀 구멍과 함께 나사 구멍이 보이죠? 모니카 방식 이렇게 반반되어 있는 요즘 나오는 통짜 형식이 아닙니다. 아카데미 콜트가 생각이 나네요. 여기 견착대를 꽂아야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듯. 여기에 나사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또 없어요. 이상해. 이상해. 네. 그립감은 컬트 커맨더답게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잘 나왔고. 그리고 뭐, 여기 뭡니까? 탄비 배출구에 덮개도 재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아웃바리라고 붙어 있진 않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붙어 있네요. 여기도 이글스타라고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모양은 뭐, 노말노말하고. 그냥, 가지고 돌기는 되게 촘촘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쁘고. 뭐, 그런데 만 원에 그냥 만 원이 아니고 곡을 뭐한 3천 원, 4천 원 쳐줍시다. 그냥 7천 원에 이런 거 하나 살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뭐 판매하면 뭐 하나 둘뭐 사볼 만하다. 그리고 가지고 놀 때는 꽤나 괜찮아요. 자, 세이프 스위치 작동. 이것도 세이프 스위치 작동. 세이프 스위치가 두개 달려 있다. 자, 해머 안 움직이고. 그리고 슬라이드 후퇴거리는 조금 좌절입니다. 자, 이만큼.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아웃바리. 이거 색깔 은색 해도 될 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단히 기대했던 총인데, 콜트 바리에이션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나온 콜트, 그리고 커맨더, 이 짧은, 말 그대로 이름도 이글스타길래, 아, 이글 상사에서 좀 스타급이 나왔나. 예, 그냥 꿈입니다. 일단 보시는 대로 그렇게 썩 좋은 총은 아니고 뭐 무게도 좀 가벼운 데다가 뭐 그냥 보시는 대로입니다. 좀안 좋습니다. 그냥 그래 보면 되고 그래도 콜트의 은색 콜트 거기다가 작동성은 뭐 되게 괜찮아요. 총잘 나가요. 그리고 아 짤짤이 탄창. 예,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짤짤이 탄창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을 보면 약간 좀 그라파이트 안 같은 그냥 생 ABS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카데미 것처럼 약간 좀 파이버 소재가 좀 섞여 있어야 되는데, 자, 탄창 바닥에 또 볼트가 박혀 있는데다 콜트 45, 네, 적혀 있네요. 자, 이 정도 뭐 길게 설명할 거 없네요. 여기 이제 발사하는 동영상 쏘는 거 한번 또 한번 뒤에 동영상 붙여보겠습니다. 뭐 따로 올릴지 붙일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조금 실망이었네요. 되게 기대했었고 이글 상사 걸꼭 살려고 예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샀습니다. 반값 할인하길래 샀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